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외에서 위험천만한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 국내에는 여수 암모니아 누출 사고, 인천 아세트산 비닐, 염소산 나트륨 누출 사고. 이번 사고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끊이지 않는 대형 참사의 공포에 가슴 졸이고 있는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주민의 알 권리와 참여가 보장된 지역관리 체계 마련만이 제2의 세월호 참사, 다가올 화학물질 대응 참사를 막을 수 있다. 화학물질 정보 전면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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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하라!